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워드 프로세서 실기 한글 버전은 2022 버전이에요. 이번 강의는 첫 강의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문서 작성에 대한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 그리고 이 교재에 처음 나와 있는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교재에 차례 페이지를 보면은 합격 강의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페이지들만 동영상 강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 내용별로 합격 강의, 이게 써 있지 않다면 그것은 동영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같이 보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구매하셨다면 교재 첫 페이지, 앞 페이지에는 교재명과 한글 버전, 그리고 교재가 몇 년도 교재인지 나와 있죠? 여러분이 이기적 홈페이지 질문 답변 게시판에 문의할 때이 정보는 게시글에 함께 적어주셔야 합니다. 문서 작성하고 채점해 보면서 질문 사항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면 구매자 혜택 빅3가 보입니다. 저는 워드 프로세서 실기 기본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본서가 아닌 다른 교재를 보고 있다면 제가 설명하는 것과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구매자 혜택 빅3라는 게 보입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세요. 각각의 QR코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에서 구글 렌즈나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확인을 해보면 각각의 서비스로 연결이 될 거예요. 구매자 혜택 빅3에는 이기적 합격 강의, 자동 채점 서비스 등총 6가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자동 채점 서비스, 여러분이 작성하는 파일을 채점해 볼수 있게 프로그램 설치가 되지 않고요. 인터넷 웹에서 바로 채점할 수 있는 웹 채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교재를 보면은 여기에도 QR코드가 나와 있을 텐데요. QR코드 접속이 어렵다면 이기적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워드 프로세서 게시판에서 자신의 교재 프로파일을 게시물을 클릭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웹 채점 프로그램 링크가 들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조금 더 넘겨보면 시험 출제 경향, 시험지 형식, 채점 기준, 단축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실기 채점 기준은 교재에 적혀 있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발표된 채점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기적 교재에서는 수험생들의 합격 여부에 따른 데이터를 바탕으로 채점 기준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더 유의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채점 기준은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단축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한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단축키 중에 워드 프로세서 실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축키가 나와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하는 기능은 화면 상단의 도구상자나 주 메뉴를 사용하든지, 마우스의 바로가기 메뉴를 사용하든지,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기능을 제대로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왼손으로는 단축키를 사용하고, 오른손으로는 마우스를 움직여 작업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그렇게 단축키 사용을 연습을 해주시고요. 마우스만으로 작업하는 게 편하다. 그렇다면 마우스만으로 작업을 해도 됩니다. 단, 워드 프로세서 실기는 시험 시간이 30분으로 매우 짧죠. 문서의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각 기능을 세부 지시사항에 맞게 작성하고 검토하는 시간까지 충분하도록 연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단축키 사용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 마우스만으로 연습해보고 반대로 마우스만으로 작업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왼손으로 단축키를 함께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교재 또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시험 응시에 대한 정보와 자주 질문하는 Q&A가 나와 있습니다. 이기적 홈페이지 질문 답변 게시판에서 워드 프로세서 게시판을 보면은 게시판 상단에 공지글들이 나와 있는데요. 실기 FAQ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교재에 써 있는 것처럼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거나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서보다는 이 공지글에 써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을 텐데요. 교재 내용을 보거나 이 게시판 글의 내용 어떤 것이라도 꼭한 번씩은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워드 프로세서 실기 시험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기능들의 작성 방법을 이해하고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는 브록파일 다운로드 방법과 실습 파일 사용 방법, 그리고 웹 채점 프로그램 사용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웹 채점 프로그램의 주소도 표기되어 있는데요. 문서 작성 전과 채점이 필요할 때 교재 내용들을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공되는 동영상 강의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동영상 강의인 파트 00 시험 전 따라하기 이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보는 분은 교재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주세요. 파트 00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는 상관없는 설정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문서 작성을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게 환경 설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전에 아주 잠시 동안 자신이 시험 봐야 되는 PC의 상태, 그리고 한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시험장에 가면 자신의 시험 볼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 자리에는 자신이 시험 볼 컴퓨터가 이미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관들이 있는데요.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감독관의 지시를 100% 따라주기만 하면 시험 보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입력하는 장치인 키보드와 마우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한글 프로그램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제 화면에서는 한글 2022가 실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실행되어 있다면 새 문서를 클릭해 열어주세요. 그럼 이제 화면에서 제일 상단에 메뉴 있고요. 그 바로 아래 도구 상자, 그리고 그 아래 한 줄로 서식 상자가 보이고 있죠. 제일 위쪽에 메뉴들은 꺾여져 있는 이 표시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메뉴로 사용할 수 있게 나와 있고요. 이 각각의 도구들에 대해서는 클릭을 했을 때 바로 아래쪽 도구 상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먼저 도구에서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환경 설정이라는 도구가 나와 있고요. 도구에서 이 꺾여져 있는 이 표시를 누르면 아래에도 환경 설정이 있어요. 어떤 것을 사용하든 동일하게 환경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겠죠? 어떤 것을 사용하든 동일하게 이렇게 실행하면 환경 설정에 대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편집 대화 상자 나타낼 텐데요. 편집 탭에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은 여기 확인하고 끝내기 있죠? 바로 아래 맞춤법 도움이 작동했는데요. 확인하고 끝내기는 체크 해제를 해주세요. 체크되어 있다면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해제되죠. 아래에 있는 맞춤법 도움이 작동. 이거는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도록 해주세요. 이두 가지에 대한 설정, 설명은 교재에서는 더 알기 팁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끝내기. 이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설정을 해놨다면 화면 우측 상단에 이 한글 프로그램 이걸 닫으려고 할때 이렇게 누르면 한글을 끝낼까요? 이런 질문이 나타나요. 그래서 끝냄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한글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죠. 만약에 이 기능을 켜놓고 시간이 지나서 시험이 종료가 되어버리면 작성하던 한글 파일을 저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 설정에서 확인하고 끝내기는 체크를 해제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바로 아래 맞춤법 도우미 작동 이 기능은 체크를 해제를 해 놓도록 하세요. 체크를 해제해 놓아도 시험 보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데요.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설정해 놓고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나는 집에 간다라는 글자를 입력한다면 글자를 잘못 입력해서 나는 이렇게 입력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글자 아래쪽에 빨간색 밑줄이 표시가 되어 나타나요. 워드 프로세서 실기 시험에서는 이렇게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타이핑해서 입력할 때 입력한 내용들 다시 확인하지 않더라도 틀린 글자 혹시 내가 잘못 입력했나? 바로 시험지와 비교해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겠죠.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는 거의 없지만 글자가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난 상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시험 출제된 내용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감독관한테 손을 들고 문의해서 이 글자에 대해서 그대로 입력해야 됩니까? 그렇게 문의를 해서 감독관 지시를 따라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글자가 오타나서 입력되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글자가 정확히 입력되고 제대로 된 글자라면 밑줄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환경 설정의 편집에서는 확인하고 끝내기 체크 해제, 맞춤법 도우미 작동, 이거는 체크.
이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파일 탭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복구용 임시 파일 자동 저장의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무조건 자동 저장, 이것은 체크를 해제해 놓고요. 옆에 교재에서는 여기에 붉은색 상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진 보면은 여기도 체크 해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체크되어 있다면 저는 10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키보드나 마우스로 전혀 입력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상태. 이 경우에 1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문서가 저장이 돼요. 그런 경우에 PC가 조금 느리다면 PC가 조금 버벅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체크 해제해 놓도록 할게요. 이것이 체크되어 있다면 일정 시간 간격으로 복구용 임시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PC에 저장이 돼요. PC에서 버벅되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면 이 기능 그냥 선택해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시간 30분인데 1분, 10분 이렇게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체크를 하거나 체크하지 않거나 큰 문제는 없을 텐데요. 교재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체크 해제해 놓고 작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파일 저장이 여러분이 필요할 때 바로 위에 디스크 모양 있죠? 이거 저장하기. 단축키 바로 보이죠? Alt S키를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축키는 한글 2022 버전에서 Ctrl S키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Alt S키를 눌러도 돼요. 그리고 이 버튼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되는데요. 파일 이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름이 저장이 돼야 되는데 시험장 PC에서는 여러분의 수험 번호에 맞게 이름이 이미 지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수험 번호로 이름을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빈 문서 2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붉은색으로 보이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이 입력하거나 기능을 작업을 한 다음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게 자동으로 파란색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환경 설정에 파일에서 무조건 자동 저장 또는 쉴때 자동 저장 이두개 중에 하나 또는 이두 개가 모두 선택되어 있을 텐데요. 자동 저장 기능으로 여러분이 수동 저장을 아는 상태, 그 상태는 파란색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파일을 저장했다. Alt S키, Ctrl S키, 이 아이콘 클릭. 무엇을 사용을 하든 여러분이 직접 저장하기를 실행하였다면 이 파일 이름은 검은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교재 조금 뒤로 가면 다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다시 환경 설정 누르고 여기에서 이번엔 기타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는 몇 가지 좀 작게 나와 있는데요. 실시간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검색 대상 목록으로 사전들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영한 에센스, 민중 국어 사전, 이렇게 두 개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개 체크된 것 클릭해서 모두 해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영한 사전과 민중 국어 사전, 이두 개가 체크되어 있다면 글자를 입력하고 블록 설정했을 때그 단어에 대한 사전이 자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것이 불편하다면 제가 또 잠시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환경 설정에서 기타의 실시간 검색에서 영한 에센스, 민중 국어 사전 두 개가 선택되어 있을 때 설정 누르고 만약에 이 번역이라는 글자를 블록 설정했다. 그러면 이렇게 민중 국어 사전이 나타나고요. 영어가 입력되었을 때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영한 에센스 사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이 나타나는 기능이 불편하지 않다면 체크 해제하지 않고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게 자꾸 나타나는 게 불편하다면 실시간 검색에서 이두 가지는 클릭해서 체크 해제를 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설정해 볼 건요. 도구에서 ABC 빠른 교정 이렇게 써 있는 것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빠른 교정 동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가서 글자판 이것을 클릭한 후에 글자판 자동 변경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두 가지 설명할게요. ABC 써 있는 이 빠른 교정의 빠른 교정 동작 이 기능은 뭐냐면요.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글자를 입력했을 때 빠르게 자동으로 교정해주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글자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주식회사 앞에 쓰는 괄호 주 같은 경우 있죠. 제가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자동으로 글자가 변경이 되어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빠른 교정에서 빠른 교정 동작 체크 해제를 하고 똑같은 단어를 입력을 해볼게요. 여는 괄호, 주, 닫는 괄호. 글자 모양이 틀린 게 보이죠? 이것은 블록 설정해 보면 이게 하나의 글자고요. 아래쪽에 빠른 교정 동작 사용하지 않고 입력했을 땐 이게 세 개의 글자가 되어 있어요. 시험에서 만약에 이렇게 주라는 세 개의 글자를 입력하도록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되어 버린다. 그런 경우에는 빠른 교정 동작 체크 해제를 해놓고 입력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체크 해제되어 있는 상태로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체크 되어 있는 상태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보통 글자 입력하는 것들은 대부분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글자로 입력하는 게 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빠른 교정 동작은 대부분은 체크 해제하고 작업하는 게더 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사용 방법은 여러분 문서 연습 계속 하면서 어느 기능은 체크 해제를 하고 사용하는 게 좋다. 어느 기능은 체크 해제하지 않고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하는 게 좋다.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고 자신한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설정을 해두고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글자판에 글자판 자동 변경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라고 그렇게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자판으로 잘못 입력했을 때, 그러면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입력을 해보는데요. 제가 코믹이라는 걸 영어로 입력해야 되는데, 제가 comic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력돼야 되는데, 한글 입력 상태에서는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동으로 영어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키보드의 입력 상태도 현재 이렇게 A라고 표시되어 있죠. 한글 입력 상태로 자동으로 변경되었어요. 키보드에서 환영키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영문 상태로 변경이 되었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한글을 입력해야 되는데 영어로 입력을 해볼게요. 코믹이라고 똑같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영어 입력 상태로 코믹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전혀 이상한 단어가 되었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한글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커서 바로 밑에 이렇게 가라고 나타나죠. 한글로 키보드가 설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 글자판 자동 변경, 이 기능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빠른 교정의 빠른 교정 동작과는 다르게 되도록이면 이거는 설정해 놓고 여러분이 워드 시험 문서 작성을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기능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도구에서는 환경 설정, 빠른 교정에 빠른 교정 동작, 그리고 글자판에 글자판 자동 변경. 이세 가지를 기억을 해두고요. 이제는 왼쪽으로 이동해서 메뉴 보기를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 제일 먼저 이게 눈에 띄일 거예요. 먼저 쪽 윤곽 컬러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문서를 컬러 상태로 본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이쪽 윤곽인데요. 현재 이 문서에서 제가 입력하는 본문 영역, 여기 C로 시작되는 이곳 커서가 되어 있고요. 다른 곳은 클릭해도 커서가 이동을 하지 않죠. 그럼 이 바깥쪽 여백, 이 여백 부분도 보이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교재에서 앞쪽에 있는 내용이나 뒤쪽에 파트 2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따라하기나 그 뒤에 모의고사, 또는 그 뒤에 문제들 봤을 때 모두 다 머릿말, 꼬리말, 쪽번호 이런 걸 사용하고 문서 여백도 설정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 영역 바깥쪽에 영역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쪽 윤곽을 체크를 해 놓아야 돼요. 체크가 되었다. 그 표시는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런 회색으로 상자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볼 때는 쪽 윤곽을 반드시 체크해 놓고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가면 100% 쪽 맞춤, 폭 맞춤이 있는데요. 한글 프로그램 제일 아래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에도 폭 맞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왼쪽에 가서 이 아이콘 클릭을 해보면 쪽 윤곽이 보여요. 여기에서도 쪽 윤곽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폭 맞춤이 있고요. 그 옆에 쪽 맞춤이 있어요. 각각 클릭해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쪽 맞춤 상태로 보면은 글자 틀린 것 확인하기도 매우 어렵겠죠. 글자가 큰 상태로 보는 게 편하니까요. 폭 맞춤 상태로 보도록 하세요. 저희도 여러분에게 동영상 설명할 때폭 맞춤 상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폭 맞춤 상태에서 보는 게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시험장에서 문서를 저장한 후에 감독관에게 제출했을 때 보기에서 쪽 윤곽이 체크 해제되어 있어도 상관없고요. 쪽 맞춤 상태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고요. 폭 맞춤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보기는 여러분이 여러분 PC에서 문서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저장되는 파일에는 그 설정이 전혀 저장되지 않습니다. 도구에서도 설정했던 것도 모두 문서 자체에는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에서 다음으로 설명되어 있는 바탕글 스타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도구 상자 아래쪽에 이한 줄, 여기에 보면은 바탕글 써 있는 게 보이는데요. 목록을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스타일이라고 이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열어보면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스타일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바탕글 스타일. 이게 한글에서 항상 문서를 작성했을 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문단 모양, 글자 모양이 저장되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탕글 스타일로 되어 있을 때 글꼴은 함초롬 바탕, 그리고 글자의 기본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글자에 대한 설정들은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고요. 글자의 색, 다른 게 되어 있더라도 글자 검정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글자의 기본색은 검정, 그리고 글자의 정렬 상태는 양쪽 정렬이고요. 이두 개의 줄의 간격은 16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설정도 있고요. 직접 여기에 입력해서 줄 간격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의 기본 글꼴과 줄 간격에 대한 설정은 출제되는 실제 워드 프로세서 실기 문제에서 첫 번째 장,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의 PC에 듀얼 모니터로 되어 있어서 시험 문제지가 나와 있고 여러분이 작성하는 모니터 따로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장의 지시사항을 보면은 글자 모양은 한글 버전별로 설정되어 있는 그것의 기본 값으로 작성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버전이 한글 2020이니까 글자 모양은 한글 2022의 기본 값으로 작성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문단 모양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한글 2020의 기본 값으로 작성하시오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한글의 버전, 한글 2022, 한글 2020 모두 상관없이 바탕글에는 기본으로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다른 설정 전혀 없고 글자색 검은색, 양쪽 정렬, 줄 간격 160%가 기본 설정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값이 만약에 다르게 되어 있다. 만약에 함초롬 바탕이 아닌 다른 글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글자 크기가 11포인트로 변경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바탕글 스타일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시험 볼수 있는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던 제일 처음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르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조금 번거롭겠지만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아두는 게 좋겠죠. 뒤에서 배우겠지만 스타일을 불러오는 대화상자 F6키예요. 키보드에 F6키 있죠? 눌러주세요. 스타일 목록에 제일 위에 바탕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화면 왼쪽에 아래쪽에 연필 모양 있죠? 스타일 편집하기인데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문단 모양을 클릭을 해주면 바탕글에 지정되어 있는 문단에 대한 설정, 현재 양쪽 정렬이죠? 그리고 줄 간격 160%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설정 눌러주면 되겠고요. 글자 모양이 11포인트로 되어 있다. 그러면 글자 모양 누른 다음에 글자 모양에서 기준 크기를 변경해주면 되고요. 글꼴에 대해서도 잘못 되어 있다면 함초롬 바탕을 찾아 수정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주면 바탕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현재 문서에서 바탕글로 이렇게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 모든 문단은 자동으로 변경한 내용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정을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현재처럼 덧붙일 건지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변경하는 기능은 여러분이 시험 보면서 거의 없을 거예요.
바탕글에 대한 것은 스타일을 수정하는 경우가 여러분은 경험을 전혀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스타일 변경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스타일에 대한 실제 문제 설명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이 있다면 저장하는 연습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교재에서는 수험 번호에 맞게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파일을 저장한다면 단축키 꼭 기억하라고 했죠? 파일을 저장하는 시간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왼손으로 Ctrl S 또는 Alt S 키로 저장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그러면 파일의 저장 위치,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여러분의 PC에서 어느 곳에 저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기 쉬운 폴더, 바탕화면이나 문서에다가 파일을 저장하고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 2, 3, 4, 5, 6, 7, 8이 여러분의 수험번호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름 지정하고 저장을 하면 되는데요. 파일 형식을 먼저 살펴봐 주세요. 한컴 오피스 이걸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파일의 형식이 한글 표준 문서 HWPX 확장자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지나 어느 곳에서 파일의 형식을 HWPX로 지정하라고 지시가 있다면 이렇게 HWPX로 지정을 해주면 되지만 아직까지는 워드 프로세서 실기에서 파일의 저장 형식은 한글 표준 문서가 아닌 한글 문서 HWP 상태예요. 그래서 파일의 확장명은 파일 형식의 한글 문서 HWP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저장을 해주세요. 하지만 문제지에서 만약에 HWPX로 저장을 하라 이런 지시가 있다면 파일 형식은 제일 위에 있는 한글 표준 문서 HWPX로 선택해서 저장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된다면 이름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파일의 저장 위치도 이렇게 나타나겠죠. 화면 아래쪽에 파일명은 검은색으로 글자가 변경되어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섹션 2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것으로 들어가 보세요. 메뉴는 저장하기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파일 메뉴에서 보면 저장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두개 메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서식에서도 저장 여기에 눌러보면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이렇게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험번호 틀렸다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새로 저장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름 바꾸기 해주면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수험번호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되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같은 건 사용을 할 필요가 없겠죠. 교재에서 1234568.hwp로 저장하시오. 이렇게 확장자가 hwp까지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파일 저장할 때 파일 형식을 HWP 이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교재에서 출제 유형 두 번째 1234567.hwp 이 문서를 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것을 닫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험에 필요한 문서를 열어야 한다면 불러오기 이걸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하거나 선택한 후에 열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파일이 이렇게 열어졌죠.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축키는 Alt V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그대로 놓고요. 여기에서 이름 수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합격은 이기적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이름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파일 형식 확인한 후에 저장 이걸 클릭을 해주면 파일 이름 변경된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 작성 전에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파트 00에 대한 내용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이전에 있는 내용들까지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졌는데요. 내용들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다음 이제 파트 01에서부터는 실제 문서 작업하는 것들, 워드 프로세서 실기에 필요한 기능들 설명할 테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들어주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